꺼, 씨들아. 안 꺼져? 꺼지라고, 씨들아. 아, 씨. 이 친구의 이름은 박화영입니다. 나 아냐고, 아, 씨. 어이, 무서워, 씨. 이 장면부턴 욕에 대해서 삐 처리를 하지 않겠습니다. 불편하신 분들은 알아서 나가주시길 바랍니다. 이 박화영이라는 친구는 왜 여기서 난동을 부리고 있을까요? 누구에게 욕을 하고 있는 걸까요? 남의 일은 상관없고 꺼지라고. 니네 엄마가 신고했다니까 지금. 어? 엄마한테. 빨리 엄마한테? 야 씨발년아! 왜? 야! 존나 족같은 년. 야 나와서 말해. 너도 그만해 이 새끼야. 나와서 말하라고! 경찰들은 공권력의 무서움을 보여줍니다. 이 새끼가 이게 안 되겠네 이게. 박하영 너 그동안 엄마 신고해야 돼. 니네 엄마 봐주고 봐줬더니 이 새끼가 그냥. 그렇지. 잡아. 아이 노라. 그렇지. 잠격 잠격을 해야 돼. 아 진짜. 아 노라고. 가만 있어. 가만 있어. 가만 있어. 아 씨발야 만졌냐? 뭘 만져? 만졌어? 뭐 만져? 만졌잖아. 씨발 지금 점 만졌네. 씨발. 점? 점 만졌잖아. 점? 누가 만져? 누가 만져? 지금 가슴 만졌잖아. 씨발로 안 만졌어. 아 씨발 야 찍어. 찍으라고. 안 만졌어. 경찰이 미성년자 점 만진다. 어? 찍으라고. 씨발. 야. 내 한번 대줘? 뭐 임마? 어? 전 잠시 침묵하겠습니다. 한번 대주면 되겠네. 야. 찍지 말라고 거기. 나 진짜 아, 야야 뭐야. 잠만 해. 아 진짜. 아 진짜. 하나 있어? 하나 있어? 하나 있어? 아 노라고. 아우 씨. 혼나 혼나. 올리라고. 바지를 나 손나. 올려. 가만 있어 봐. 노라고 씨. 잡아. 진정해. 진정해. 진정하라고. 진정하라고.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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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왔다고. 전화 왔다고. 잠시 후 메시지가 울리고. 전화 왔다고 씨. 돈을 보냈다는 문자에 박하영은 진정하고 돌아갑니다. 2018년에 양아치들의 인성 잘 보았습니다. 자, 이 친구는 연예인 지망생 은미정입니다. 아, 나보고 바람 폈대. 그래서? 아니라 그런데 개난리야. 엄마 죽인대. 아 씨발 좋댔네. 자신을 엄마라고 부르는 박하영은 은미정의 베스트 프렌드입니다. 영재 아빠 성격 모르냐? 그니까 지가 아빠야? 존나 가르치려 들어. 그리고 이들은 아, 미정의 남자친구인 영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뭔 개소리야. 내가 걔랑 뭘 했는데? 야 씨발 그냥 가서 안 그런다 하고 몇 대 맞으면 되지 뭐. 네가 왜? 지랄해도 나한테 해야지. 하 씨발. 야 내가 엄마인데? 그런 거 엄마가 다 알아서 카바 치는 거야. 아 니들은 진짜 나 없으면 어쩔 뻔봤냐? 어? 엠창. 말투가 정말 극혐 수준이죠? 나이스 샷. 아 박화영이 야. 짱 아니었어? 아 배를 까야지 배를. 아 야 배 모르냐? 어? 뭐 씨발아. 이건 약간 재롱 피우는 아, 셔틀 포지션인데? 아 그게 아니라니까 씨. 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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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라고. 아까 경찰 상대하던 패기는 어디로? 일발. 야 뭐야 이거? 뭐야 이게? 자 여기까지 영화를 좀 파악해보면 이 박하영이란 친구는 겉에는 밤송이 같아도 속은 친구들에게 친하게 지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은미정은 그런 박하영을 약간 이용해 먹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장소는 박하영의 집입니다. 부모와 떨어져서 혼자서 살고 있는 장소이죠. 그리고 가출 청소년들이 모여있는 아지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앞머리가 베지터 같이 되어있는 이 허세 극혐충은 은미정의 남자친구였던 영재이죠. 딱 봐도 양아치 포지션, 조폭 코스프레 포지션 아닙니까? 그리고 이 얼굴을 보면 영재가 때린 겁니다. 경찰과 어른들을 상대할 땐 그렇게 강해 보이던 화영이 이렇게 자신과 비슷한 부류 그리고 친구들 앞에선 한없이 작아지고 이용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지금 짜파게티를 다 씹지도 않고 담배를 피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죠. 흡연인들의 파라다이스인 식후땡을 전혀 모르는 어떤 허세충의 극한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소녀들의 보호자 엄마 박하영은 이 둘 사이에 미묘한 기류를 눈치챕니다. 은미정의 남자친구인 영재는 세정을 끈적한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빠이. 영재는 촬영이 끝난 미정을 찾아가 괴롭히기도 합니다. 잘나가는 연예인 친구들에게 영재 같은 남자를 보여주기 싫었던 것이죠. 하? 그냥 그러면 안 돼? 야야야 아 더럽. 유튜브에 지금 애들이 보고 있는데 지금. 애들 안 보여? 씨발놈이 존나 빵빵거리네. 은미정
나와 이 씨발. 우리 오빠 왔다. 나 먼저 뒤질래? 갈게. 뒤질래 이 씨발놈아. 씨발놈이 쫄았냐? 이 베지터를 연기하신 이재균 배우님은 천주교를 믿으시는 종교인이시고 실제로는 선한 성품으로 이 연기가 조금 힘드셨다고 합니다. 한편 박하영은 세진과 영재의 불륜 현장을 계속해서 목격합니다. 그녀는 자신을 엄마라고 부를 정도로 친구들을 보호하고 싶은 성향이 강했지만 영재는 그런 친구들을 위협하는 침략자였죠. 언니 이거 봐라. 나 요즘 속도 안 좋고 잠도 많이 오고 그리고 나 생리도 안 한다. 이렇게 되면 임신인 거야? 헐, 너 또라이니? 미친 거 아니야? 결국 세진은 임신까지 해버린다. 확실하냐? 그럴걸. 안 돼 엄마, 나 지금 임신 중. 은미정의 촬영 현장. 어떡해. 괜찮아? 박하영이 그곳에 놀러가 있었습니다. 아까 은미정 넘어질 때 표정 봤어? 걔 완전 똥심었더라? 아 맞아. 나 뒤로 자빠질 때 봤는데 아 진짜 병신인 줄. 야 은미정한테 뭐라고 하지마. 안 그래도 강북에서 와가지고 존나 촌스러운데. 다음 코스터 메인이라는데 같이 못해서 아쉽다. 다음에 또 찍지 뭐. 은미정은 가만히 당하고만 있진 않습니다. 그녀는 박하영을 이용합니다. 엄마 안에 있어? 저 뭐야? 아, 자, 이 구역에 미친 여성을 가릴 시간입니다. 너 지금 그거 우리한테 하는 소리야? 나야 모르지. 떠든 년돌이 알겠지. 야 은미정 친구, 씨발 너 존나 띠껍다. 언니는 더 개씨 띠껍거든 미친년이. 와 미친년이 존나나 드네. 와 저는 빠지겠습니다. 저는 손을 떼겠습니다. 언니 썸 안 펴요? 언니 족밥이죠? 씨발 딱 족밥같이 생겼네. 씨. 뭐 씨발려나? 얼굴 족같이 생겨가지고. 조시요? 언니 족 봤어요? 와 이 언니 씨발 개씨 걸레네. 아 씨발려나. 아 씨발려나. 야. 그리고 미정이 싸움을 말립니다. 이 신발 비싼 건데 망가지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만해. 말리는 척이었죠. 야 걔네 표정 봤어? 어? 아 좋댔어. 우리 엄마 또 존나 지랄할 거 아니야. 박화영은 은미정과 있을 때 진심으로 한박웃음으로 행복해합니다. 야 이거 너 해. 나 필요 없어. 심지어 용돈까지 주죠. 은미정을 괴롭혔던 친구들에게 복수까지 해주는 것은 물론 이렇게 돈까지 주는 관계는 조금 기형적이고 이상한 관계라고 생각됩니다. 친구끼리 엄마라고 부른 것, 그리고 일방적으로 이렇게까지 챙겨준다는 것에는 엄마라는 이름에 집착하는 박하영의 내면에 어떤 사연이 있을 거로 추측됩니다. 야, 이 엄마가 알아서 다 한댔지? 이 멘트도 수상합니다. 씨발, 야 니는 나 없으면 어쩔 뻔봤냐? 나만 믿으라고. 엠창이라고. 엠창. 마치 누군가에게 간절히 믿음을 바랬던, 그렇지만 믿음을 받지 못했던 엄마. 박하영의 과거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엄마, 우리 오늘 생활사고 놀러가자. 어떻게 생각해? 엄마 어디 가고 싶은 데 없어? 아 움직이지 말라고 좀. 졸라 간절. 이 영화를 보면서 박하영의 내면에 있는 진짜 모습은 이 장면에서 보여진다고 생각됩니다. 까칠하고 욕만 하던 화영이 자신을 화장해준 미정에게 보여준 바로 이 표정 말입니다. 짠. 또래의 여자애들처럼 한 명의 평범한 학생이고 싶은
엄마 대박. 화영의 표정 말입니다. 영화를 보면 볼수록 화영은 친구들에게도 사회 속에서도 가장 낮은 권력에 있는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돼지 같은 놈들 세우니까 사진을 찍어 올려? 아 미친 새끼 뭐야? 씨발 년들아 내가 아주 족같이 보이지? 오빠 미안해 잘못했어. 아 이거 놓고 말해. 야 이 씨발 년아! 탈방할까? 특히 영재 앞에서의 화영은 가장 낮은 권력의 존재입니다. 내가 화를 안 넣어 새끼. 씨발 내가 고사할 거라고 영재 새끼. 너라고 씨발. 아! 화영의 특징은 어른들에게 특히 화를 낸다는 것입니다. 그가 어른들에게 받은 상처가 도대체 무엇인지 상상하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특히 학생에게 교권의 상징인 선생님 앞에서 담배를 피는 이 장면. 야, 담배 안 꺼? 마치 어른들에게 복수하는 듯한 화영의 표정과 말투, 그리고 화는 그들이 만들어낸 화영이란 존재를 자퇴하러 왔는데요. 그들에게 다시 돌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담배 꺼. 오지도 않는 학교를 뭔 자퇴냐? 야 나오지 마. 어? 자 난동 3, 2, 1, 큐. 아 해보라고 해봐. 왜 못해? 해봐. 내 너 교실 안 가? 해봐. 전화해봐. 아니 마 지금 니네 엄마랑 통화하려고 하니까 가만 있어. 아 씨발 안 다녀. 야 내 등록금 내놔. 내 등록금 내놔. 야, 흥분하지 말고. 어? 선생님 가만 앉아봐. 해봐. 그만해. 해봐. 내 다음 교실 안 가! 해봐. 야. 해봐. 박화영이란 영화는 독립영화입니다. 독립영화의 특징 중 하나는 사람들이 보기 싫어하는 불편한 이야기들을 주제로 다룬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특히 박화영에선 영화적으로 과장되었고 분명히 현실보다는 영화 톤이 강하지만 실제로 우리 사회의 그늘에 존재하는 불편한 이야기들, 버려진 학생들, 관리받지 못한 청소년들, 그리고 그 안에서도 분명히 존재하는 권력 구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의 화신이 박화영인 것이죠. 이 영화는 양익준 감독의 똥파리를 생각나게 합니다. 뭐야 이 새끼야 너? 어? 이 애비다. 누굴 때리는 씹새끼 있잖아. 그 새끼는 지가 안 맞을 줄 알거든? 근데 그 씹새끼도 언젠가 존나게 맞는 날이 있어. 이게 병신들 같은데 지 가족들한테는 아주 김일성같이 굴라 그래, 이 씨발놈들이. 응? 네가 김일성이야, 씨발 새끼야? 사람들이 꺼려하고 피하는 사람, 나쁜 사람이지만 분명 그 사람의 내면에는 상처받은 과거가 있고 그것을 참회하고 싶은 마음이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주인공은 분명 나쁜 놈이지만 더 나쁜 놈도 존재하고 그리고 아주 좋은 사람들과 함께 주인공도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이 있는 영화 말입니다. 알고 보니 박하영의 이한 감독이 양익준 감독의 똥파리에 출연했던 바로 그 배우 이환이라고 합니다. 그가 보여주려 했던 박하영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박하영이 자신을 엄마라고 부르는 이유, 그리고 자신의 엄마에게 그렇게 화를 냈던 이유, 어른들에게 화를 냈던 이유, 그리고 친구들에게 엄마처럼 잘해줬던 이유. 그런 이유들이 모인 곳에 박화영이란 존재의 답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 가지 고지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독립영화를 주기적으로 다룰 생각입니다. 고몽의 독립영화 시리즈니까 고동영화라고 할까요? 그리고 이 영화 박화영은 지금 상영 중입니다. 이 영화 박화영은 개봉한 지 한참 되었지만 우여곡절 끝에 이제야 개봉합니다. 8월 29일까지 관객과의 5번의 대화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 리뷰 영상은 홍보나 광고 의뢰건이 아닙니다. 박화영에 출연하셨던 이태환 배우님께 이 영화를 추천받았고 제가 박화영의 제작사인 명필름에 직접 연락해서 리뷰용 영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선 집에서 영화를 보시고 싶으셔도 보실 수는 없습니다. 이 영화 실제로 보면 욕이 좀 많이 나와서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요. 오히려 그 점이 청소년들의 폭주를 표현하기 위한 장치였다고 생각하면서 봤습니다. 저 역시도 욕을 잘 안 하는 스타일인데요. 박화영을 보면서 재밌게 봤습니다. 뭐 어차피 영화니까요. 독립영화, 상업영화, 다양성 영화 가리지 않고 영화라면 뭐든지 해보겠습니다. 뭐 사실 스토리가 있는 모든 것을 다 리뷰한다는 컨셉이기 때문에 영화, 드라마, 그리고 예능까지도 여러 가지도 다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몽이었습니다.